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한 번만 보세요. 3쿠션을 치면서 모아치기 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3쿠션 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하얀 수구로 일자구를 쳐서 내 수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원, 투, 쓸 쿠션 마치고 그럼 이 공을 이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공을 이 방법이 아닌 밀어치기를 해가지고는 맞힐 수는 있지만 다음 공을 맞을 수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쳐서 이쪽으로 보낼 때 스트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요령이 뭐냐면요. 네, 들어오세요. 이 공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 때려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구 치면서 4구 모아치는 방법을 한 번에 두 가지. 설령 3구가 안 되더라도 1쿠션, 2쿠션, 3쿠션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4구 치실 땐 이런 공이 있으면 이렇게 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자구를 가장 얇은 두께를 치면서 내 공의 회전은 9시 3티? 그럼 내 수구 가는 거하고 일자구 가는 거 한번 보세요. 많이 숙이셔갖고 여기서 요령은 이거 하지 마세요. 에, 이거 하면서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때린단 말이에요. 너는 가볍게 내가 큐를 이렇게 쭉 밀어서 저 공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면서 이 공을 맞히는 거죠. 이 공을. 웃었어요. 당구장관도. 예. 네. 그러면 이 공은 실도 없잖아요.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가서 여기를 땅! 세게 쳐서 얘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약한 거죠? 네. 제가 지금 공 쳤을 때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쳤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수구로 일정구를 쳐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내가 가볍게 쭉 밀었어요. 시동! 어때요? 에이, 틀렸어, 목소리가. 네.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소리가 크질 않으니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두께를 더 두껍게 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수구는 이 30포인트 맞고 얘가 맞는 게 아니라 더 짧게 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접구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두꺼우면. 이렇게 갔으니, 여기 있는 공을 이렇게 보냈으니. 예? 그래서 지금 이 스트로우 연습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방식은 뭐였냐면, 여기서 이 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잠깐만 공을 빼고, 여기서, 신동! 아, 천재! 아, 천재. 잘 봐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곱게 잘 밀려면 한 번에 쭉 밀어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아까 공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공 맞았을 때, 이런 소리 나면 안 된다. 배치를 보면은, 이 공으로 얘 쳐서 얘 맞힐 수는 있지만, 모을 수 없는 공이에요. 하나는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좀 아까 친 것처럼, 이쁘게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3구 연습도 되면서 4구 모아치기. 3쿠션 치면서 모아치기 하는 공 중에 지금 현재 이 공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3구 연습도 무조건 좋겠죠, 신현님. 네. 그래서 저는 때려치는 거를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큐만 멀리 민다는 생각만 갖고, 설령 지금 당장 잘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내 습관은, 이렇게 치는 습관을 갑자기 어떻게 한 번에 고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스트로크를 어떻게 연습을 앞으로 해야 될까 한번. 최님, 네. 어머님, 네. 조금 고민을 해보셔. 네. 네. 지금 여기 오신 지 며칠 안 됐을 때 정말 신세숙고 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그런 말도 해요. 당구 하나하나 칠 때마다 후회 안 할 정도로 하시라고. 내가 치면은 내가 생각 잘못한 거죠. 너무 빠르게 들어간 건 뭐가 빠진 거죠, 하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심사숙고해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막 때리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될 거예요. 네. 어떤 공은 때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 알려드리면 되고.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때리면 이 공이 많이 움직이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내가 쭉 회전만 주고 저 공을 한번 쳐보셔봐요. 맞아요. 체인도 제 유튜브 구독자이셨나?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보면 많이 다르다. 유튜브 영상 보신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묶는 게 아니라 30에 떨어져서 맞는 공, 20에 떨어져 맞는 공, 지금은 이제 10에 떨어져 맞는 공. 그러면서 공을 조금씩 다르게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투쿠션이 됐든 3쿠션이 됐든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4구 강사잖아요. 이걸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빵 강사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네. 안 맞는다 하더라도 큐만 이렇게 미는 거예요. 큐만 앞으로만. 제가 좀 아까 한 거 뭐 없잖아요. 어머님,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큐만 내가 또 미는 거밖에 없잖아요. 자, 또 보세요. 큐만 내가 멀리 가다가 미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 저 공이 내가 민 것만큼만 가서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이 왜 여기 가다가 섰나? 여기서 이만큼 멀리 가기 했잖아요. 거리가. 아까는 요만큼만 맞았는데 여기 이만큼. 지금 더 머니까 여기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때는 조금 더 좀 빠르게 미는 거지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이 공이 아니면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쳐도 되지만 일단은 편안하게 한번 쳐보죠. 편안하게 잡으셔야 돼요. 키스 나니까 이제 공이 없잖아요. 얘가 세게 날아가니까. 자, 또 뭐를 보여줄 거냐면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숙으로 일접구를 쳐서 원, 투, 쓰리 쿠션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분들이 이 공을 어떻게 치시느냐? 소리 났죠? 맞았죠? 이 공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포지션했다는 얘기죠. 욕들 얘기를. 근데 좀 아까 친 거는 뭐예요? 때리니까 내가 많이 움직인다. 여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보시면 일단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공을 한번 세워놓고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조금 불편한 것도 보여드리는 거로 보시고 딱 보세요. 숙으로 일접구를 쳐서 옆돌리기 조금 긴 느낌으로 얘를 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때렸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얘 안 맞는 건 때리니까 분리각이 여기나 야 맞는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맞으면 맞는다면 여기까지 가니까 길게 빠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밀어서 치시라는 거지. 편안하게 한 뼘 거리를 유지하시고 나서 이 위치에 있는 공을 내가 땅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시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 공의 두께도 생각하면서 당점 생각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큐를 멀리 밀어보시면 다음 공이 포지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4구든 3구든 이 목적구 맞고 나서의 어떻게 샀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뒤돌려치기가 있나 하고 가야죠. 이 정도면 나오겠네. 이 정도면. 그 여기서도 어떻게 치셔야 돼? 땅 때리면 안 되잖아요. 한 20점 맞으면 되겠네. 그러면 저 두 번째 쿠션 어디를 봐야 되나? 여기 와서 맞으려면은 깍으로 내려가 보세요. 두 번째 쿠션만 보고 치시면 돼. 근데 여기가 이제 자세가 불편하다는 거죠. 여기가. 고수든 하수든 이게 가깝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내가 여기서 저쪽에 있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쿠션 쳐서 여기 있는 공을 맞힌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조금 편안해요. 안 맞더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두께라고 생각하고 다 편안하게 쳐보시라는 거죠. 어우, 짧다. 진짜 짧다. 엉클이죠, 이 정도는. 근데 공은 일단 부드럽고 편안하게 친 거예요. 그러면 못 쳐서 어떤 핑계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느낌으로 자꾸 공을 쳐보시라는 거죠. 예. 자, 또 보시면 앞돌리기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게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이렇게 해갖고 재미를 못 보셨다. 예? 어머니 여기 오시길래 이렇게 잡고 했었죠? 솔직히. 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공으로 얘를 쳐서 길게든 뭐 아니면 짧게든 친다. 쓰리쿠션을. 그러면 바꿔보시라는 거야. 스트로크를. 어차피 이렇게 해서 재미 못 봤었는데 요렇게 해서 한번 밀어보시라는 거지. 내가 편안하게, 조금 편안하게. 그럼 이 공이 맞든 안 맞든 조금씩 부드러워지실 거야, 앞으로. 자, 또 보세요. 그냥 지금 어떤 계산 없이 그냥 제 감으로만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큐를 미는 방법. 큐를 미는 방법만 보시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번엔 이쪽으로 뒤돌려치기를 보여드릴게요. 뒤돌려치는 거. 세게 땅땅 안 때리죠? 이렇게만 하셔도 아마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도움이. 그러면 이 연습을 잘 하시려면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느냐? 예. 이 연습을 좀 하시는 거지. 자, 이 공으로, 이 숙으로 일접구를 쳐서 이쪽으로 원쿠션에서 얘를 맞춰보세요.
이것도 때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정말 편안하게 밀어줘. 얘 못 맞춘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내가 큐를 편안하게 밀어서 입사가 반사가 걸지 만드셔야 돼. 입사가 반사가 안 맞네. 자, 또 보세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큐를 보세요. 큐. 그러면 어떤 공이든지 내가 큐만 앞으로만 멀리만 이렇게 밀어준다는 생각만 갖고 치시면 여기까지 오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당구를 처음 배우실 때부터 이렇게 배우셔서 그래요. 이거는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봐야죠. 단시간 내에는.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최하 20년 이상 치셨어요. 예? 제가 10월이면 만 33년째거든요. 10월이면. 근데 전 처음부터 이렇게 앉았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내가 이렇게 툭 밀어서 치는 걸로만 다 한 거예요. 툭 밀어서만. 정도면 어때? 내가 실력을 늘게 가려면 공 때리는 방법을 좀 더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고? 자, 이게 뭐야? 땅. 내가 큐를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큐가 공을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땅 때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소리도 안 좋고. 이제 얇게 치면서 회전을 쓰면서 내가 큐를 쭉 멀리 밀어요. 그러면 소리가, 얘가 맞든 안 맞든 소리가 다르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좀 잠깐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제가 공을 좀 치고 다닐 때는요, 뭘 치든 간에,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쳤어요. 잘 보세요. 천재야, 내가 몇 번 했나 한번 쉬어봐요.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몇 번 치다가 나 기권할래 그러고 안 쳐요. 그분은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이거? 끝났어. 이렇게 치는 분인데 내가 여기서 치기 전에 이 예비스로 이렇게 많이 찬찬히 하니까 이분은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하고 칠 때는 그냥 이기시려면 많이 왔다 갔다 재면서 스트럭을 한 20번 하세요. 그리고 더 빨리 이기고 싶으면 20번 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각을 한번 또 보세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10번만 하다가 치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이기려면 별짓을 다 해야 된대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좀 성격이 급하다. 혼난 느리거든. 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스트럭을 곱게 여러 번, 내가 예를 들면 편하게 치려면은 이렇게 저렇게 좀 움직이면서 초코치를 이쪽으로 두 번 해서 3에서 오는, 4가 오는 이 길, 각을 한번 보시고, 내가 여기서 이 공을 쳐서, 저 2.5포인트 정도 맞으려면 어디쯤 원쿠션을 보내야 되는지, 강점 어디다가 쳐야 되는지, 리듬을 어떤 식으로 갖다가 이해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법을 꼭 생각하시면 들어가자마자 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께, 당점, 회전, 스트로크, 속도. 이 다섯 가지 생각을 안 하니까 공이 안 맞고, 나는 여기 몇 달을 났는데 왜 안 늘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반이 아니고요. 우리 중국반, 고국반. 네? 나는 맨날 이런 말 하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 법을 생각하면은 들어가자마자 실 수가 없는 거라고. 질 잘못된 거, 스트레스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 질 잘못된 거. 질 잘못된 거. 첫 번째, 두께 당점 봐야 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두꺼운 거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맞는다면 뭐예요? 운측 이상, 럭키샷. 어떻게 단골 맨날 럭키샷만 치냐고. 예. 그래서, 공이 안 오는다고 해서, 쫑이 난다고, 키스가 난다고 해서, 자꾸,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멀리 부드럽게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 어때요? 지금 게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저 공을 쳐서 얘를 또 마신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요 폭이 좁은지, 적당한지, 넓은지. 그러면서 내가 얘를, 어떤 두께를 쳐서 여기 맞았으면, 당점 몇이었어.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세게 부딪히면은, 분리가 크게 가니까, 짧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얇게 치셔야지. 어떤 뭐 시스템 갖고 치는 거는 처음에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스템 플러스 감각이 돼야 이거예요, 이거. 네. 이 시스템은 테이블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중대는 시스템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 대대 시스템이지. 그래서 일단 스트로만 고으면 돼요. 스트로만 내가 편하면 돼요. 지금도 땅땅 안 쳤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추구하는 걸로만 쳤어요. 근데 이제 뒤돌리실 때 지금은 또 달라지겠죠. 네? 뒤돌리기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을. 내 공이 약간 억각에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힘이 좀 들어가야지 공이 꺾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공이에요. 귓각, 억각 차이만 좀 차이만 아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 보세요 여러분. 또 쪽날 거예요. 안 나면 안 맞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 없으면 앞돌리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시라는 거지. 앞돌리기. 내가 디드를 치기만 치면은 키스가 나. 그러면 이제 앞돌리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있으면은 편안한데 일로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기울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두 공이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속도가 세면은 공 맞기도 어려워요. 이 공이 이렇게 내려갈 때 내가 올라 나오는 거지. 내려가고 내가 그때 올라온다. 그러면 두께는 3분의 1, 4분의 1 이러고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회전 중심만 주시고 가볍게 내가 툭 밀어서 치시면 저거 내려갔죠? 나는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맞으러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왜 안 맞아요? 여기 구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세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키스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코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주 얇게 치고 회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키스 받아요. 근데 땅 때리시면은 거의 100% 100%라고 얘기해도 거의 맞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그 어떤 방법이 없으면 이런 걸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껴치기가 안 되는데 아니면 뒤돌려치기 안 되는 공인데 이런 기능에서 앞돌리기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만 쳐보세요. 편하게만 때리지 말고. 자 보세요.
짧게만 쳐보시라는 편안해요. 지금 공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공은 세게 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쳐본 거고요. 내가 이 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공을 치겠다. 그러면 이 공을 세게 치면 이게 나와요? 안 나오지? 이런 기울기에서 들어가는데 그냥 더 천천히 쳐야지. 맞추기도 힘들어요. 저 공을 정말 얇게 가야지, 얇게 쳐서 치시고 나야지 오는데 지금 이 기울기가 이게 안 나오는 기울기라. 만들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리고 약간 이런 기회에서 다시 뭐 설명드리면 약간 마이너스 회전? 그것도 힘들어요. 내가 여기 일단 부딪히면은 부딪히는 순간 짧게 나와요. 그 어떨 때는 이제 약간 속도로 약간 이제 간통샷으로 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 공을 쳐서 여기 감아내기 어려우니까 이건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일단 쓰리 쿠션은. 이런 기울기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치면 돼요? 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끝까지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공은 이거 넣어치기라고죠. 빵꾸 그거 치셔야 돼. 그거 아니면 칠 공이 없어요. 칠 공이 어떻게 치셔야 돼 이거. 키스네. 아 키스만 빼면 이거 제가 밀어치기로 해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스피샷으로. 그리고 이 큰 공으로 3구를 치시면 좀 힘드실 거야. 요즘에는 4구를 치셔야지. 자 이제 잠깐만 끊어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밀어치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키스 치는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구션 치는 거 무조건 툭 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마실게요. 자, 보세요. 자, 속으로 일등분을 쳐서 끊어치기를 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있어요. 그래도 여기 있다고 치는 거예요. 왜? 이 선 그대로 용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스트로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공이 어떤 변화 없이 그냥 쭉 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 없이. 근데 땅땅 치시면 땡겨 치시면 이제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밀어치기를 보여드리면 지금은 상단을 주시면서 그대로 100%를 쭉 밀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친구 가만히 있거든요? 저 앞에 이혜님이 유심히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오버도 좀 더 했어요. 예. 이번에는 키스! 이 공은 세게 치시면 안 돼요. 역회전의 절반으로 부드럽게 내가 가볍게 내가 밀어서 치셔야 돼요. 원쿠션! 원쿠션도 투쿠션 맞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면 자꾸 이렇게 흔들지 마세요. 그냥 중심만 딱 잡아놓고요. 이거 안 맞으면 어때요? 연습하고 있는 건데. 편하게 빼서 내가 편하게 내가 조금 밀어치는 거지. 그러면 일족구가 이 목적구로 모으기가 내가 두께하고 당장은 다 쳐놨기 때문에 이족구로 어느 정도는 모아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은 땅 포지션을 보시면은 저 공이 크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모일 수 있는 쪽이고 지금 어떻게 쉬어야 돼?
진짜 안 고르죠? 안 골라요. 요거 조금 붙어 있는 느낌이니까 키스 느낌으로 약간 역회전 절반으로 툭 밀어서 지금 어떻게 쉬어야 돼? 지금은 이쪽으로 치다 보면 얘가 갔다가 나오면서 또 키스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얘를 쳐서도 뭐 좋은 게 없어요. 네. 아, 눈치에 멍발해서. 아, 이게 장사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났어요? 마스터 치려고 하는 건데. 공이 어떤 걸 쳐도 이쁘지가 않아서 그냥 한번 찍으려고 친 거예요. 네, 지금 한 절반에 11시 느낌으로 지금 여기서 갈 때부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큐를 들어 올려 보세요. 얼굴은 안 나요. 손만 나와. 힘도 줘요. 그러면 돼요. 근데 다시 올려 보세요. 그럼 큐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서 잘 치는 분들이, 고수인 분들이 되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다 듣게끔 설명하는 게 뭐냐면 큐 무게로 힘 빼고 치라는 말을 해요. 근데 내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공이 안 나요. 제가 마스터에 설명할 때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닭이 모기를 먹을 때 콕 찍 한다 그러면 난 그 맛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바닥까지 얘가 들어가줘야 돼요. 바닥까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10배고 치면 뭐가 돼요? 튕겨나가요. 그럼 삑사리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힘을 빼든 뭐하든 다 쳐요. 근데 점수 약하신 분들은 이 큐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그럼 내가 여기서 힘 빼고 치게 되면요, 그냥 이게 건성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치려면 이런단 말이에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번에 여기다가 주먹을 딱 잡아서 살짝만 움켜 잡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힘을 주면서 땡기고 힘을 주면서 미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쳐요. 그러면 여기서 힘 주고 땡기고 힘을 주다가 딱 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픈 브릿지 갖고는 이게 이제 부족하지. 예, 기본 브릿지를 갖다가 하면서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기본 브릿지를 해서 오른팔 꿈치가 큐에 닿게끔 내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조금씩 좋아지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힘 빼고 치게 되면은 큐가 이렇게 튕겨나간다고 얘기하나? 근데 3팁을 죽으면서 공을 치셔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치세요? 극대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손목을 뻗는다는 거죠. 손목을. 예. 저는 빈쿠션 칠 때는 그 상관이 없는데 이 공을 맞춰갖고 뭐 회전 많이 주고 치시라 그러면 꼭 꺾어 치려고 그러더라고. 이걸 이렇게 돌려 들어가요. 이 공이 뒤들러 치기를 쳐서 못 맞추면 못 맞췄지 꺾으면 고치기 힘들어요. 잘 치는 선수들은 상관없어요. 또 얘기하지만 점수 약한 분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극대화 시킨다는 거죠. 내 공을 회전을 더 많이 매기려고. 예. 그냥 큐를 쭉 앞으로만 밀어주셔. 쪽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큐를 가지고 내 공을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점수 약하신 분들은 어떤 실수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다리를 쭉 천연성도 그냥 쭉 뻗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두께를 치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라는 게 없고 내가 수구로 1점프를 어떤 두께를 쳤을 때 이 공이 이 기울기에서 분리각이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절반 치면은 이 기울기에서 이게 100%라고 하면은 절반이면 이게 90점. 몇 도가 사람마다 힘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갈라질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이 공 어디로 가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좀 빼면서 3쿠션 좋아하는 분들은 얘가 편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에서 제가 시스템 연습 많이 할 때 느낀 게 뭐가 있냐면요. 그냥 그 시스템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하시면 키스가 안 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때리면 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만 지금 제가 친 것처럼 휴만 멀리 이렇게 미는 걸로만 가시면은 키스가 안 나는 땅땅 때리시면 저공이 튀어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서 키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정말 약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신기한 분들도 많이 봤는데 4구를 치든 3구를 치든 치는 쪽쪽 키스가 나요. 내가 대단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쪽을 내냐고. 와 진짜 대단하시라고. 나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잘 치시든 못 치시든 내가 질문하신 걸 답을 다시 드리면 힘을 주고 땡기고 힘을 주고 밀어야 된다. 내가 잡고 있는 이 큐가 공을 이기고 돌아가야지 회전이 먹고 뭐가 좋은 거지? 여기서 꺾었어요? 안 맞아요. 1점프 두께를 내가 제대로 못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만 미는 거예요. 직선으로만.
그런 건 이해가 맞아요. 근데 서서 치니까 두께도 잘 모르시고 당점도 눈높이를 보시면은 이게 눈이라고 보세요. 손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봐요. 이렇게 무슨 두께를 맞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앉아서 보고 일어나 보시는 연습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두께도 보이고 당점도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일단 질문하신 거에 뭐 크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난단 중업, 그 다음에 힘을 주면서 내 큐 가지고 내 공을 이기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들어갈 수.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